두개다 이제 FX를 예상해 내는데 조금씩 힌트를 주고 계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FX가 EX 제곱, 뒤에는 잘 모르겠음. 이렇게 나와야 되고, 여기서는 X-1, X+1의 FX인데, 자, 생각해보자. 수렴을 했잖아. 답이 나왔잖아. 근데 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한 분모가 0이 되겠지. 이대로는 못 간다. 응? 분모가 0이 되면 어떻게 수렴해? 약분해서 버리고 나머지로 계산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fx가 x 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가는 거야. 이 정도는 나와야 돼. 즉 1을 집어넣으면 fx가 0이 될것 같아.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시연을 합니다. 그리고 B가 빼기의 빼기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거든. 이때 어떻게 하느냐? B 자리에 이걸 도로 집어넣고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다 다시 얹어놔요. 다시 이 B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다시 얹어놓고 계산 다시 해. 이게 꼭 해야 되는 루틴이야. 그래서 EX 제곱 AX 마이너스 A 빼기가 있어. 이거 인수분해 된다니까. 뭐가 있지? 2, 1. 플러스가 나와야 돼. A가 그럼 1이, 아이까. 마이너스 1에, A 플러스 2 정도? 빼기 1, 2A 플러스 4. A 안 나오는데. A마 플러스 2, 마이너스 1. 됐다. 요거는 나오네. 그럼 EX,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만들었어. 이제 그 계획대로 여기다 집어 넣으라니까. 넣으세요.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넣고 계산을 다시 합니다. 그럼 계산할 때 요거 약분하도록 되어 있죠? 그리고 1 집어 넣을 거지, 그지? 2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2. 그게 빼기 1이죠?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얼마야? 빼기 6인 거야. 그 이렇게 구하는 거야. 자, 첫 번째 FX의 윤곽을 잡고 두 번째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실제로 다시 열리 와서 계산해서 B를 찾아. 집어넣고 인수분해해서 그 식을 다시 어디로 가져가? 다시 2번 위치로 도로 가져간 다음에 계산해서 답을 얻는다. 이런 느낌을 이렇게 반영을 좀 해주고 있어.